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햇님과 달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해가 된 남해, 거대 고나리 된 남해.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오노이 이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웃 마을을 가야 했어요. 누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싱신당부를 하고 꼬불꼬불 산을 넘어가셨어요. 깊은 밤, 어머니가 떡을 이기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얘따, 휘휘 물어갈라. 우리 전래동화에는 호랑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아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얘따 휘휘 물러가라. 어머니는 떡 하나를 주고 총총총 도망갔어요. 한참 걸어가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호랑이는 나타나고 또 나타났어요. 이제 떡이 없다. 다음에 줄게. 그럼 이제 널 먹어야겠다. 어흥! 호랑이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이것들도 내가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옷을 입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네, 아빠가 잠깐 뭐 말하려고 했나 봐요. 오누이는 어머니 말씀대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오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오늘 길이 너무 추워 감기에 걸렸단다. 그럼 손에 좀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깜짝 놀랐어요. 손에 털이 송송 나 있었던 거예요. 어?
이상하네. 엄마 손에 털이 없잖아. 오누이는 문을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니, 안나, 나랄까? 잠깐만요. 아니, 나들일까? 문 밖에 호랑이가 서 있는 거예요. 오누이는 얼른 뒷문으로 나간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쾅! 화가 난 호랑이는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어요.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호랑이는 집 곳곳으로 다니며 오누이를 찾았어요. 그러나 우물 속에 비친 오누이 모습이 보았어요. 얘들아, 그 안에 있구나. 어서 나오렴. 호랑이가 우물에 대고 말을 하자 동생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하하, 이런, 여기에 있는데.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어떻게 올라갔니? 히히히,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의 말에 호랑이는 기름을 손에 발랐어요. 하지만 더 그럴 뿐이었어요. 동생이 까르르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야, 우린 도끼를 찍으며 올라왔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호랑이는 그제야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하늘에 기도했어요. 저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매달렸어요. 요놈을 이제 내가 밥이 될 차례다. 잠시만요. 하지만 호랑이는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가 매달리자 줄이 뚝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수발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하늘에 올라간 노노이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어요. 동생은 해가 되었고, 오빠는 달이 되었답니다. 끝! 네, 오늘은 제가 오누이, 맞나? 제목? 헬림과 달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도 아빠한테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